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 편지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장소는 터키에 있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교회가 커요. 아마 요즘 세상에 보더라도 아마 대형교회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대신 야단 맞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교회 이름을 보면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야단 맞든가 칭찬받은 걸 알 수 있는데, 버가모라는 단어를 우리 영어로 보게 되면 Pergamon, 이거를 우리가 다시 표현한다면 Mixed Marriage, 혼합 결혼된 거, 어떤 섞인 결혼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혼합 결혼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야단 쳤을까요? 교회는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과 결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이 교회는 세상과 결혼을 한 잘못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한 이후 로마에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지하에 내려가서 신앙을 지키면서 심지어는 죽음까지 견디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핍박했던 교회의 황제 콘스탄틴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핍박했던 그 기독교를 로마 전체의 국교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모든 것이 좋은 소식은 아니었어요. 정치적으로 콘스탄틴 제왕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종교를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다 한꺼번에 정치적으로 묶을까? 그래서 그는 어떤 거를 제안하냐? 이방신과 이방 종교, 이방 풍습을 기독교와 같이 접목해버립니다. 그래서 접목해가지고 아주 새로운 신종, 이단적인, 비성서적인 종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서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되는 우리가, 그 교회가 이제 세상과 결혼해서 타락되고 변질된 모습으로 계속되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시면서 버가모, 이 믹스 메리지, 이 혼합된 결혼을 예수님 야단치시면서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과 결혼한 교회, 세상 관점과 세상 풍습과 세상 걸 더 원하는 교회, 이런 변질된 교회를 예수님은 지금도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만 바라보십니까? 예수님만으로만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 풍습과 세상으로 통해서 만족을 받으시고 세상 가치관과 세상 관점을 가지고 사십니까?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신부로서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기다리라고, 예수님만 원하라고,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그리고 예수님만 따르라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우리 가슴에 품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아직도 세상 가치관과 세상 관점이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순결한 신부로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고 예수님으로만 기뻐하고 예수님으로만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새로 올바르게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하시고 예수님께 돌아오세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